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남인매스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많이 기다려요. 돼지띠. 그렇죠. 끝에 꽁지머리 걸렸죠. 쥐띠, 돼지띠. 네. 이 둘의 연애는 좀 어떨까요? 일단 연애 궁합으로 본다면 네. 너무 먼 미래를 먼저 생각해요. 그러니까 어제 만났는데 네. 내일 당장 뭘 할지 결혼 생각을 해. 예를 들자면 네. 어제 만나서 사귀었는데 네. 이제 저 집안에 상대방 집에 이제 부모님, 형제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기 시작해요. 그게 좀 올인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올인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대방에 따라서는 그게 부담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서로 일단 좋은 부분만 보이려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모습만 자꾸 보이려고 그래. 다 누구나 연애를 하면 그렇지 않나요? 그게 조금 더 심해요. 그렇잖아요. 어제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네. 너네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. 남자가 갑자기 여자한테. 그럼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. 아, 그렇죠. 네.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3일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막 여행 가자. 3일밖에 안 됐는데 오늘 뭐 섬에 놀러 가자. 아, 배는 끊겼다. 그렇지. 돌아가는 배가 없다. 그렇죠. 배편이 끊겼다. 그렇죠. 괜찮네요. 조금 이제 시간을 둬야 되는데 네. 뭐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조금 네. 그런 것들이 급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좀 활용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또 추진력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그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경험과 이제 재밌는 추억을 쌓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추진력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둘이 이제 결혼까지 꼬리를 한다 그러면은 금전도 많이 불어날 수 있어요. 다양한 경험들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아이템도 많아서 네. 이제 금전으로는 자꾸만 뭐 집을 하나 샀으면은 네. 뭐 옆에 땅도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궁합이에요. 결혼까지 간다면. 근데 결혼까지 가기까지가 힘들다. 힘들어요. 그러면 이 두 분이 이제 동업을 해야 돼요. 사업을 해야 돼요. 어떤 걸 뭐 운영을 할라 해요. 그랬을 때는 좀 어때요? 지띠 제디띠 사업궁합으로 보면은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네. 뭐 장사를 벌여 커피숍을 하나 차린다 하면 그 커피숍의 방향이 요새 커피숍도 종류가 많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 사람과 같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. 이게 맞는다 그러면은 네. 성공해요. 근데 같이 차려도 뭔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각자의 역할을 따로 분담을 해야 돼.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나눠야 돼요. 분담을 해라. 그렇죠. 네. 나눠야 돼요.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. 나쁜 게 없네요. 생각보다는 그러면. 근데 이제 단점은 꾸리하게 욕심을 부린다면 파국이죠. 그 욕심의 결론은 돈이 아니겠어요? 돈이죠. 그렇죠. 당장에 내가 뭐 수입적으로 따져서 뭐 만 원을 번다면 네. 조금만 이게 참으면 100만 원도 벌 수 있는데 네. 이 만 원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만 원 때문에 무리하게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. 마지막으로 GT랑 돼지띠 분들께 선생님께서 한마디. 네,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각자의 이런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하세요.